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제가 여러분들 그 미국 다녀왔는데 미국에서 테라핀을 자연에서 직접 만나봤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와, 테라핀 갤러리라고 해서 테라핀을 엄청 많이 기르는데 제가 대표님께 연락드리고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 인사,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테라핀 갤러리 대표, 테라핀 국가대표 망고테라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대표님, 제가 이번에 네. 미국 갔다 왔는데 자연에서 테라핀을 만나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테라핀 가장 아름다운 수생거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검색했는데 바로 나오길래 네. 너무 오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와, 온 김에 한번 들어와서 구경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물도 갈아놓고 이쁘게 준비했습니다. 예, 재밌는 설명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시죠. 우와, 대박. 우와, 여기네. 뭐 거북이가 다 테라핀인가 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콩알만한 애들, 500원짜리 동전만한 애들도 있고. 와, 진짜 많다. 우와, 아이고 귀여워라. 얘 진짜 귀엽다. 얘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얘 조그만 쪼꼬미. 제 생각에 이거 먹이 달라고 오는 것 같은데 난리 났습니다. 와, 대표님 여기 혹시 네. 테라핀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막상 세지는 않는데 네. 300마리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끼랑 성체랑 애기만요? 와, 여러분들 테라핀은 그 미국 동남부 쪽에서만 살아가는 수생거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막 기수, 갯벌 이런 데서도 잘 살아가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갯벌에서도 테라핀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와, 진짜 그냥 다 테라핀이네요. 엄청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굴 하얗고 노랗고 이쁜 애들. 어, 노랗기도 해요, 얼굴이? 아니, 얼굴은 하얀데 네. 갑이 점점 노래지는 친구들이에요. 아하, 얘 열심히 잠수했네. 어휴, 기특해라. 우와,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느 정도? 청소년?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중학생이면 이 정도예요? 네, 좀 전에 봤던 애기 친구들은 태어난 지 두세 달이고 이, 네. 이 친구들은 보통 10개월, 12개월 정도 큰 친구들이에요. 1년 정도 지난 친구들이에요. 아, 1년 정도 키우면 이 정도 크는군요. 네. 자, 이게 전체적인 전경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야, 이렇게 다 수조 안에 다 테라핀이에요. 우와, 얘 크다. 대표님, 얘가 성체인 거죠? 네, 이 친구는 이제 한 20살 정도 됐다고 보고. 20살이요? 네, 다 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산란도 가능한 사이즈예요. 아, 이 친구는 조금 크잖아요? 두 마리 있는데. 네. 이 친구는 암컷이고요. 우와, 너무 이쁘다, 네. 얼굴. 이 친구는 노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라핀은 아종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 친구는 가장 기본 종, 가장 북쪽에 사는 수수한 얼굴을 가진 친구. 아, 미국 제일 북쪽에 사는. 네. 남동부 쪽에서 북쪽인가요? 남동부 쪽 북쪽이에요. 아, 서식지에서 좀 더 북쪽. 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아, 이해가 네, 확실히 왔어요. 네, 그래서 좀 춥기 때문에 추운 데서 살아야 되면은 네. 포식자가 많아서 얼굴이 좀 수수한 편입니다. 아. 그리고 열대 나라에 가면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북쪽 지방 가면은 수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얘들 별 꾸밈이 없이 그냥 일반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오. 이 친구는 북쪽에 산다 그래서 이름도 노던이에요. 아, 노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표님. 그 테라핀은 현재 사이테스? 그 종 맞죠? 네, 사이테스 종 맞아요. 네, 국제멸종 위기 종인데 여러분들 입양하실 때 아무런 개체나 입양하시면 안 되고 그 서류 발급해서 키워야 되는 친구 맞죠? 네, 정기 서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입분양 하실 때 서류를 주고받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한테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테라핀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종인데 이제 아종이라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조금 사장님한테 여쭤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테라핀들이 가격대라고 해야 되나요? 분양가 요즘에 또 많이 이제 브리더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개체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입양하실 때 한 뭐 15부터 뭐 20부터 뭐 30, 50, 45 요 정도가 제일 잘 나가고 이쁜 것 같아요. 오, 진짜 많이 저렴해졌네요. 저 옛날에 진짜 큰 돈을 써야 하나 했는데 기회가 좋아졌습니다. 아, 그런데 대표님, 네. 그 이렇게 새끼들이 많은데 직접 네. 번식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다 직접 제 손으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혹시 어느 정도 오래 하셨나요? 경력이? 한 6, 7년 정도 됐어요. 아,
6, 7년 만에 이 정도로. 네, 제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네. 저 혼자만 한 건 아니고 같이 키우시는 분들하고 정보를 모아서. 네네네. 에피스를 가지고. 네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 애기들 부화할 때 알도 있을 텐데 알 어디 있나요? 알 보여드릴게요. 아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지금 부화 시즌 아닌가요? 지금이 딱 부화 시즌이에요. 오.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을 제일 많이 받고 부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조금 늦었지만. 잠깐만, 나왔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나왔어요. 오. 부화 기간은 보통 두 달 정도 걸려요. 친구들은 이제 5월 29일날 요 LB라는 친구에서 나온 알이라고 표시를 해뒀고, 여기서 이제 두 달 정도 있으면은 네. 부화가 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처음, 저도 처음 여는 거예요, 두 달 만에. 아, 진짜요? 언박싱이다. 보실게요. 인큐베이터 언박싱. 와, 진짜 대박이다. 저도 떨려요. 항상 제일 떨리는 순간이에요. 두 달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해서 이렇게 알 보고 묻어놓은 다음에 한참 잊어버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창 밖으로 오면은 좀 새까맣게 보여요. 그러면은 나온 거거든요. 와. 그리고 그때 보고 나서 아,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열곤 하는데 오늘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정구현님 제가 엄청 팬인데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 선생님 말도 너무 잘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재밌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플로리다 제가 갔을 때 그리고 미국에 가 했을 때 지금 부화 시즌이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우와, 같이 하는 애들. 오, 잠시만요. 오, 얘네 열고 예, 나와요. 예, 예. 이쪽에서만 나오고 이제.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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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다다다다다. 어이구. 닫아 놓을까요? 나올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제가 거북이보다 빨라요. 우와,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면 어제는 안 나온 거고 오늘 나온 거죠? 어제 이 정도 찢어가지고 숨 쉬다가 숨 쉬면서 이제 우리 그때 난항이라고 어디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 난항이라고 여기 배꼽다리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태반 같은 게 있어요. 그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그 영양분 흡수했을 때 땅에서 막 올라올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좀 더 잘 보이시죠? 얘네 조금 난항이 예, 좀 있네요, 아직. 아직 흡수가 좀 덜 됐는데 이 친구도 이제 여기다 흡수가 되면은 좀 더 건강하고 이제 힘차 오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위에 지금 아가들은 다시 넣었고요. 여기도 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와. 이 친구들 이제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막 얘는 땀 흘리고 있잖아요. 오, 땀 흘린다 진짜. 얘들 이제 호흡이 바뀌면서 공기 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 속하고 알 껍질하고. 어, 이거 이제 부화 직전인 거죠? 네, 부화 직전이에요. 이 친구가 첫째. 아, 첫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째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아, 땀 빨리 흘리니까.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애들이 한 번에 거북이들이 이 난치라는 게 있거든요. 부리 끝에 뾰족하게 손끝처럼 애기 때만 있어요. 요 때만. 네. 근데 그걸로 톡톡톡톡 찢어요. 오~ 찢으면은 우리 먼저 양수가 터지듯이. 오, 진짜 흘러나왔네요. 그럼 이 친구들은 오늘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한번 까볼게요. 아, 진짜요? 네, 한번 까도 돼요. 얼굴 살짝 봐도 돼요. 이거 지금 찍 나오려고 예, 자기 하는 거니까. 예. 아싸, 여러분들 또 좋은 구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 까면 우리 정구르님 12시까지 계셔야 되니까. 아, 저 불침번. 와, 오늘 또 생명의 탄생의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오, 알 색깔이 친구. 진짜 변했어요. 거북이가 우리 보통 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가 비치는 거예요. 우와. 검게 안에 이제 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노랗게 보이시죠? 네. 이 난항. 그래서 요 난항이 지금은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 핏줄도 보이고 노란 자위 같은 난항이라는 게 이만큼 커요,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 호흡을 바꾸는 순간부터는 한 3, 4일이면은 난항을 대부분 소진하고 한 통할만큼 정도 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은 인공 타건 하지 않지만 네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전에 그래서 다른 학생분도 이렇게 파각했을 때 난항이 좀 달려서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지금 이제 여기 거의 찢어진 자리를 찾는 거예요. 왜냐면 찢어진 자리를 찾는 게 그 부분이 이제 얼굴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귀부터 나오면 전체를 까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머리부터 까려고 구멍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지금 사장님 집중 중입니다. 여러분들 말 시키지 마세요. 아, 내가 말 시키지 않을게요. 와, 진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짜 살짝 진짜 그냥 껍질만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저 얼굴을 내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얼굴이 네. 사라졌나요? 네, 얼굴을 빼꼼하게 내밀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하면서 양수가 아직 너무 많아요. 아 네, 양수가 너무 많을 때는 이제 얼굴을 내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일단은 최대한 하는 대로 해볼게요. 한번 보시고 같이 기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땀만 흘리고 아직 나올 생각은 안 했구나. 또 이 친구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인공 토착각을 하더라도 제가 케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기쁨으로 봐주세요. 네, 기쁘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네, 사장님 전문가이시고 네. 직접 판단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아, 아직은 내밀기 좀 힘들고요. 아, 그러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 네, 그냥 보이시나요? 이 상태로. 예, 아직 핏줄이 좀 있고 아직 양수에 잠겨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네, 아, 그냥... 안타깝게도 더 이렇게 꺼내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막 눈이랑 다 이제 좀 보이시죠? 네네네. 네, 이 정도. 어, 신기하다. 아직 이렇게 막에 쌓여 있네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이 친구는 케어를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신기했어요. 자, 여기 아기들은 제 생각에 며칠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사진 보내주신다 하시는데 여기 띄워드릴게요. 어, 진짜 엄청 귀엽죠? 저도 사진을 미리 봤기 때문에. 와, 진짜 예쁩니다. 아, 근데 대표님. 네. 테라핀이 아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있어요. 그냥 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사랑받는 종으로. 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해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친구죠?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인문종. 네. 인문 친구. 그런 친구들은. 노던이나 캐롤 종류인데요. 이 친구도 원래 좀 작을 때는 이제 아름다운 형질이 엄청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아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아종은 구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은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캐롤이라는 종류예요. 아, 캐롤. 이름도 이쁘잖아요. 이 네. 친구는 캐롤라이나 쪽에 있는 해안가에 사는 그래서 이름이 캐롤이에요. 맞아요. 와, 네. 역시. 캐롤의 특징은 여기 눈하고 눈 사이 여기를 웹이라고 하는데 거미줄이 없어요. 아. 웹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웹이 없어요. 입벌리고 네. 난리 나는데 네, 너무 이쁘다. 네. 이 친구가 첫 번째 캐롤. 네, 캐롤. 자,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는 이 친구 가장 많이 사랑받는 콘센트릭이라는 친구예요. 오. 네, 콘센트릭은 지역명은 아닌데 이 친구들은 캐롤을 오래오래 기르다 보면은 모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표시가 있는 친구들이 나오게 되고. 아, 등갑에 이렇게 동그라미. 네, 동글 이 쉘마다 칸칸마다 동그라미가 가득 차 있고 또 이제 복갑에도 칸칸마다 끝을 테두리를 이렇게 이루고 있고 여기가 나름 거미줄 모양으로 그림이 아, 잘 그려져 머리에. 있어요. 야, 이게 바로 콘센트릭 두 번째. 네. 야, 와, 이거저거 엄청 많아요. 저희 테라핀 갤러리의 야심작입니다. 야심작? 네. 와, 진짜 작아. 이 친구는 노블이라는 친구입니다. 노블이요? 예, 이제 콘센트릭 모프의 종류인데 노란 유불이라 그래서 저희가 노블로 부르고 있어요. 우와, 진짜 이뻐요. 이 친구들은 네. 특징이 물론 콘센트릭 기반이어서 이 쉘마다 동그랗게 차 있지만 얘들은 엄청 진한 매직으로 그은 듯한 한 줄로 돼 있고 우와. 예, 이런 웹 부분이 굉장히 간결하게 굵고 간결하게 무늬가 지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아, 이렇게 무늬가 스팟점이 되게 크네요. 예, 얘네들은 약간 스팟식이고 선이 굉장히 굵고 간결하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이쁩니다. 이게 최상위인가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노블이라는 종류고, 네. 그리고 유블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노랗기 때문에 노블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 가장 핫한, 가장 고가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는 15만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최고가는 얼마 정도 나와요? 15만원에 100배 이상입니다. 1500만. 아, 진짜요? 혹시 저 친구 1500? 아, 이 친구 이제 1500 이상이에요. 아, 이제 줄 서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친구야, 우리 집 가자. 그래, 가자. 아, 진짜 이뻐요. 아, 안 돼. 와, 또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한 번씩 꺼내 오셨는데 여기 액자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 좀 구분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볼까요? 이 친구들은 이제 테라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혹은 기본 아종을 소개해 놓은 그게 도감인데 네네네. 여기 대표적인 아이들 친구로 한번 대볼게요. 어떤 친구들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접할 수 있는 친구는 노던. 이 친구들은 딱 똑같네요. 또한
크기도 똑같네. 똑같아. 색깔도 똑같고 예. 크기도 똑같고. 아 노던. 이 친구 노던. 그리고 가장 인문종으로 가장 사랑받는 이 친구는 이제 캐롤. 캐롤은 이 정도. 오, 아 성체되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성체되면 이런 색깔이 오. 나오면서 더 이뻐지고 머리 똑같죠? 머리 똑같아요. 예, 캐롤 너무 이쁘다. 아까 말씀드린 웹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등 똑같고. 어, 너무 좋다 이거 도감. 야, 얘 누구냐? 누구냐 너? 콩센. 콩센인데 이 친구 여기가 그나마 가까운 거. 어, 이 친구 이렇게 동심원 콘센트릭 똑같죠? 콘센트 머리도 똑같아요. 팔도 똑같고 색깔이 이 색깔처럼 노랗게 돼요. 네네. 콘센 그리고 이제 노블. 노블 친구는 요 중에서 이제 이 친구지. 이 친구. 저 그 친구랑 가까운 거. 어, 이 친구 가까운 거. 와. 어디다 대놔도 이쁩니다. 이런 친구. 아, 이렇게. 이게 동그라미가 예, 명확하고. 노래지고. 와. 이 그림만 봐도 동심원이 하나로 진하게 있느냐, 여러 개 막 있느냐,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테라핀이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오늘 싱쿵을 제대로 했는데 이 수조 저 수조 다 싱쿵 포인트여서 너무 즐겁게 구경하고 가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문의도 해보시고 구경도 할 수 있대요. 그 테라핀 갤러리라는 뜻이 갤러리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갤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